만났습니다. 하나님, 우리 오늘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. 박수! 고맙습니다.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노래 한두 곡만 부르겠습니다. 괜찮죠? 아 근데 제가 없었을 적에 많은 분들이 부상당하셨어요. 어떻게 다리에 붕대를 감고 대안을 모르겠어요. 어떻게 저기 눈 괜찮아요? 어떻게 아 그렇게 부상당한 게 많아. 다 괜찮아요? 건강하세요? 근데 여기 할머니 여기 101살 생신을 많이 끝났다면서요. 와 축하합니다. Happy birthday요. 여기 101살이 돼요. 와, goodness. 와. 아 내가 그 저기 저 좋은 성장식을 끝나고 무슨 노래를 내가 부르죠? 아 내가 이거 좀 고민스럽네. 어쨌든 제가 여기 섰으니까 그래도 한두 곡만 부르고 가겠어요. 예? 아이고. 저기 그래도 아 제가 좀 부르고 싶은 노래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 환경을 위해서 좋으신 하나님 한 곡 불러요. 저기 권사님 목사님 어떻게 돼요? 좋으신 하나님? 좋으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인데 오늘 동요를 불러 그랬는데 또 찬송가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. 저기 사물이 두어져서 가사를 불렀지만 영어는 아는데 가사 대진 맡은 우리 구주. 내가 그 영어는 아는데 한국말을 몰라서 좀 도와주세요. 대진 맡은 여태까지 불렀던 노래 몇 곡 부르고 오늘은 제가 저기 끝낼게요.
제가 계속해서 불렀지만 항상 제가 부르는 노래 중 하나가 사랑의 당신을 제가 불렀죠. 그래서 같이 저기 부르기를 바래요. 찬송가든 고군성가든 뭐 동요든 뭐 유행가든 저는 노래 부르는 게 중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물론 교회에서도 아니 어쨌든 여기 사랑의 당신을 오케이 여기 같이 불러주세요. 더 불러도 되겠죠? 우리의 만남은 뭐라고 그랬죠? 우연히 우연이다 맞아. 우리 꽃동네, 새동네 맞죠? 꽃.
저기 날 살던 고향 끝나고 제가 부른 노래는 뜸북뜸북뜸북이라고 그랬죠? I love that song. 뜸북. 제가 알기로는 뜸북뜸북 소리는 들었지만은 눈으로 본 분은 없을 거예요. 그죠? 뜸북새 어떻게 생겼죠? 우리 다 모를 거예요. 그죠? 네? 논에서 운다는데 논에서 혹시 진짜 뜸북뜸북 들어봤어요? 뻐꾹 뻐꾹이는 저기 저 시계에서 뻑뻑뻑뻑 그 색이 맞죠? 네. 그 다음에 기럭, 기럭이는 기럭이에요. 그 다음에 깃들, 깃들, 깃들하면은 뭐 곤충이고 그죠? 네. 어떻게 시작하지? 뜸북뜸북 마지막 상으로 오늘로 기럭, 그 다음에 깃들깃들, 오케이? 그럼 2절.
바이올린을 하고. 이거 뭐야? 이거 무슨 소리야? 난 내일 올게.